아이, 알겠습니다. 아이, 처음 인사. 뵙겠습니다. 어이, 착하네. 엄청 착하네. 아, 진짜 다들 부러워하더라고요, 제가. 네? 선생님 만난다고 하니까. 아, 저를요? 네. 악수할까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아, 근데 강아지 교육할 때랑 똑같은 포즈. 네. 얘네들 뭐 소개 좀 해주세요. 아이고야, 그래도 관심 많네, 나한테. 그죠. 일단 아. 이 아이들은 네. 저도 잘 모르는 아이들이고요. 그래요? 아직 잘 몰라요. 왜요? 데려온 지 한 2년 됐는데. 아, 2년이면은 꽤 오래됐잖아요. 시간이 됐는데. 근데 제가 이 아이들에 대한 어떤 정보가 없이 데려온 거라 예. 저와 함께 한 2년만 알고 있어요. 아. 그래서 유기견이었어가지고 아. 지금은 유기견이 아니죠. 제가 그쵸. 사랑하는 가족이고 큰 아이는 착해고요. 이름이 착해예요? 네. 어제 너의 표정 꽤 많이 신경 쓰여. 착해가 남자애고요. 잘못한 게 있으면 조금 말해줄래. 사실 나는 말야. 얘는 뭔가 좋아하는데 많이 소심한 걸 항상 처음 본 사람처럼 대해요, 저를. 쿨하게 작은 아이는 선해. 네. 아, 착해 선해. 네. 보호소에는 애 중에 이제 선해가 가장 활발했고요. 마음대로 안 되는 걸까. 이 친구가 이제 선혜 따라다니느라 바빠가지고 착해는 선혜한테 분리불안증이 있는 것 같아요. 잘 보이고 싶어 이런 나라도 사랑해줄래. 착한. 근데 얘는 이게 있어. 얘는 벌써 뭔가 주고받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얘는 주고받는 거는 없는데 이렇게 또 가까이 오고 만져지네. 항상 처음 본 사람처럼 대해요, 저를. 그러네. 꼬리도 안 치고. 네. 또 뭐 하기 싫은데 왔어? 오케이. 성별은 어떻게 돼요? 착해가 남자애고요. 남자애. 선혜가 여자애예요. 여자애. 네. 그렇구나. 둘이 근데 어디 비슷해요? 네, 비슷한 것 같아요. 산책할 때도요. 네. 일부러 한 마리씩 따로 하거든요. 좋다. 아, 그 좋은 거예요? 좋죠. 그래서 둘이 같이 하면 한 마리가 한 마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산책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 산책이 아니라? 네. 근데 보통 착해가 선혜를 많이 따라가요. 그래서 두 마리 산책이 확실히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움직이고 이런 거를 선혜 따라다니는 거 이상으로 안 하니까 집에 데리고 왔을 때도 일주일 넘게 집에서 안 나왔어요. 참을성이 너무 심각하게 있어서 그러니까 처음 이런 강아지를 키워보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너무 신기하게도 막 배에 염증이 있는데도 애가 가만히 있고 그래서 좀 티를 내질 않아요? 네. 이게 가족이 없다, 도움을 못 받을 거다 라고 하는 대상들은 대부분 자기의 상처나 아픔을 드러내지 않아요. 왜냐면 드러내면 약점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아픈데도 잘 티를 못 내죠. 그 이 친구는 아마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잘 정착을 하고 그러면 그때서야 조금씩 티를 낼 거예요. 사실 이게 저는 유기견 입양이 두 번째예요. 아, 그래요? 네, 센터 입양이 두 번째인데 그때 아이들이랑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때는 그 친구들은 어때요? 그 친구들은 버려졌다는 걸 안 애들이에요. 그래서 가족이 이미 있었구나. 네네. 사회성도 있었고. 그렇지. 그리고 이쁨 받기 위한 노력을 너무 많이 했었죠. 손. 예스. 짠. 잘했대요. 준양 일로 와봐.
사만다라는 강아지는 특별했던 이유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데려온 애여가지고 제 외로움을 좀 많이 달래주는 강아지였고 줄량은 이제 좀 후에 나중에 데리고 왔는데 너무 이제 우발적이었죠. 시장에서 버려졌는데 이 아이를 자기 못 키우겠으니 누가 좀 데려가라고 인스타에 그냥 누가 올린 거를 제가 알고리즘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 연락해서 제가 데리고 가겠다. 그래서 센터도 아니에요, 줄리안. 네, 그리고 사람 너무 좋아해서 항상 사람 옆에 이렇게 등 이렇게 붙어 있고. 그렇구나. 두 번째셨구나. 첫 번째 친구들은 제가 파양한 건 아니고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때 되게 오래 키웠었는데 되게 오래 사귀었던 그때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그 전분이 이제 바닷가 쪽으로 이사를 가면서 그 바닷가에서 이제 살았어요. 그 아이들이 저는 서울에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키우시겠다. 바닷가에 살았어요. 네. 너무 좋았겠다. 근데 그 남자친구랑 헤어지면서 진짜 양육권이라고 하죠. 그걸 놓고 다투듯이 엄청 크게 싸웠어요. 그래서 그새 또 정이 들었죠. 그분도. 네. 그분도 좋은 분이시구나. 네, 엄청 좋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바닷가에서 크니까 저도 이제 맘 놓고 맡긴 건데. 그래요. 그리고 그때가 언제냐면요. 스우퍼 메가크루 할 때예요. 그러니까 완전 예민할 때 헤어지게 된 거여서 근데 강아지 데리고 와야 되니까 언제 줄 거야? 이렇게 계속 날짜 맞추고 있는데 이제 그런 말을 하니까 제가 메가크루도 연습을 해야 되는데 잠을 포기하고 이제 운전해서 간 거죠. 가서 당장 내놓으라고. 그래서 막 싸웠어요. 길거리에서 엄청 싸웠어요. 강아지 이렇게 하면서. 그때 막 울면서 막 둘이서 울면서 막 내 강아지야 막 하면서. 그분도 울었어요? 엄청 둘이 서로 울었어요. 막. 근데 한 마리씩 나누기에는 절대 용납이 안 되고 얘네들을 함께 해야 하고 막 그러다가 진짜 큰맘 먹고 애들을 봤는데 애들이 너무 건강해져 있는 거예요. 환경이 거기가 네. 조금 더 좋았구나. 너무 좋으니까. 원래 바닷가에 사는 애들이 그렇게 얼굴이 좋아. 건강하고. 네, 엄청 건강하고. 해변을 밟는 것 자체가 몸이 그렇게 좋대요. 평생 그렇게 살아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좋았어요, 제가 봐도. 그래서 포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 중요한 시기에 그 표정과 춤에 사실은 그 고통이 그게 다 녹아 있었겠다. 티 안 내려고 진짜 저 정말 연습할 때 기계 같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좀 따뜻한 사람인데. 근데 그때 일화가 하나 있는 게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연습을 해야 되는데 사실 너무 힘들어서 말을 했어요. 애들아, 그래서 사만다랑 줄량이 이제 그 오빠가 키워도 될 것 같아 이랬는데 막 애들이 같이 울어줬어요. 뭐 그래가지고 그때 연습 그렇게 한번 한 적 있죠. 추억이죠 지금은. 걔네들을 만난다면 네.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슬프겠죠? 기쁘지 않고 못 데리고 오니까 지금 데리고 올 수 그러니까 데리고 올 수 있으면 데리고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럴 일이 있을까요? 아프지 않은 이상은. 아니 근데 이렇게 보면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네. 내가 휴지가 없어. 아 있어요. 미안해. 저 있어요. 있어요? 네. 아 참. 이게 제가 말하면 안 되는데. 너무 잘 키우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나갈지 몰라서 너무 잘 키우고 있어서 안 데리고 오는 거예요. 모니카님, 잠깐만 나갈까요? 네. 날씨 되게 좋네. 뭐지? 뭐야? 저희가 사만다하고 줄량은 데리고 왔어요. 뭐야?
유보호자였다면 그 반려견들은 10년이 지나도 기억하더라고요. 정말 알아보는구나. 엄청 컸어. 다 컸을 때 보냈을 거 아니야. 근데 뭘 더 커요. 아, 줄리향이 어른이 됐어. 어른이 됐어. 만다야, 어떻게 너 나 얘가 귀엽게. 만다야. 만다야, 왜 불편하게 걸어? 어디 아픈 거 아니지? 줄리향 쟨 철이 없어 보이는데? 엄청 철이 없어요. 엄청 철이 없어요. 줄리향. 쟤 그냥 개예요. 쟤 그냥 개야? 줄리향. 다시 보니까 어때요? 좋지 않아요, 그래도? 생각보다 너무 좋은데요? 걔들은 사실 이렇게 만나는 거 전혀 문제 안 돼요. 괜찮을 때, 시간 되실 때 뭐 만나도 돼요. 걔들한테는 이렇게 봤으면 됐다. 잘 지내는 것 같죠? 네. 잘 지내는 것 같죠? 너무 너무 잘 지내는 것 같아. 어, 뭐 좋아, 그죠? 우리 저 친구들하고 만나면은 어떨까? 한번 해보도. 만나볼까? 저는 괜찮아요. 일로 와보자. 선혜. 선혜. 착해. 선혜야, 안 오지? 선혜야. 어구 좋아. 그냥 유기견 데모 같아요. 얘네들은 이게 뭐야 그러겠다. 에이, 이 그림은 상상 못 해보셨죠? 얘네들이 바닷개라서 그런지 애들이 강한가 봐. 얘는 서울 촌뜨기. 서울 촌뜨기여가지고 어떤 마음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얘네끼리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왜? 우선 얘네들이
이 형들 무서워라고 하고 있어. 아. 근데 얘가 부드러워요. 부드러운 거예요. 아. 어, 너희 누구야? 누구야? 우리 건들지 마. 만나야. 인사 다 했어? 가자. 아니야, 아니야. 친구야, 친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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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왜 그래? 가자. 이제 만다는 완전 기억한다. 그래요? 완전 기억한다. 그래서 내 주인이라고 오지 말라고. 그래서 지금 저기 막 냄새 맡으면서 마킹할 거예요. 여기 우리 주인은 인간이니까 너희들 조심히 행동이라고. 전 집안 살림 다시 차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아니 마무리 이렇게 해도 돼요. 안녕. 네 모니카 안녕. 아 네. 나중에 합정동이 오면 아 여기 모니카가 춤추고 있겠구나 생각할게. 저의 프로그램 주제를 제가 만들게요. 어 강아지를 공유한 거에 대한 폐해. 정확하게 계약서 쓰시고 여러분 서류 작업 꼭 하셔야 돼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기 강아지 자기 강아지다 이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네. 처음부터. 네. 그래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이따 가세요. 이따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사진 많이 찍다 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모니카님을 만나자마자 개들이 기억하더라고요. 감정을 주고 같이 살았던 반려견들은 10년이 지나도 기억하더라고요. 첫 번째 주인은 안주먹더라고요. 영영 안주먹더라고요.